그날 밤 쉬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호창 씨는 인정마저 끊긴 밤거리를 정처 없이 배회하고 있었는데요. 효준아, 왜 너야? 녹음을 잘하고 있고? 아, 또 전화가 왔구나. 알았어, 그만 갈게. 또다시 시작됐다는 전화 테러. 그런데 바로 그때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를 걸고 있는 한 남자.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남자의 정체. 쟤 누구? 야, 너였냐? 아이, 가만히 있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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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진아. 여보세요? 나 범인 잡았어. 듣고 있어? 그 진술판은요? 오빠 어디 있어요? 교육파도 바꿔주세요. 아이, 지금! 공용전화를 쓰는 게 의심스러울 수도 있는 시대죠. 지금 완전 노이로제 걸린 것 같아요. 자기야, 아니, 그 내 친구인데 술 마시고 미쳐가지고. 아, 호창 씨가 지금 가장 괴로운 건 이제 친구도 이웃도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된 자신입니다. 그지, 뭐 아무도 못 믿는 거죠. 결국 친구들에게 그간의 일을 털어놓았는데요. 야, 무슨 일이야? 친구들끼리 왜 그래? 뭔데? 야, 아까는 미안했다. 아,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야, 암만 그래도 설마 내가 미쳐가지고 그랬겠네? 아, 나 목 아파. 아, 미안하다고. 근데 진짜 나도 요즘 미치겠다. 아, 솔직히 지금 내 주변 사람들 다 의심돼. 야, 하다하다 내 와이프까지 의심된다. 잠깐. 혹시 그 사람 아니야? 누구? 누구? 사장 나오라고 그러! 나오라고! 가장 유력한 인자인데. 내 손님을 뺏어가? 너 망할 때까지 내가 땜빛이 돼서라도 어? 버틴다, 어? 나! 야, 아니야. 아, 그 사장님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니야. 그때 그 사장님 눈빛 한번 살발하더라, 살발해. 아니라고. 야, 지금 그 집 우리 가게보다 장사 더 잘 되고 있다고. 장사가 잘 돼도 싫은 놈은 그냥 계속 싫은 거야. 아니라고! 아니라고! 저 말도 굉장히 꽂히는데요? 맞아요. 싫은 놈은 계속 싫다. 이번엔 또 무슨 전화일까요? 여보세요? 예? 뭐라고요? 야, 뭔데? 같이 가! 아내, 이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몇 시간 전. 여보세요? 형사님, 전화 왔어요. 지금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몇 시간은 계속 전화할 거예요. 네, 최대한 길게 끌어볼게요. 녹음한다고? 이젠 이 끈질긴 전화틀의 이유를 알아야겠습니다. 여보세요? 잠깐만요. 끊지 마세요. 저 진짜 딱 하나만 뭐 여쭤볼게요. 혹시 저랑 아는 분이세요? 아니, 저희 남편을 아시는 거예요? 아니, 끊지 마시고. 효진 씨가 시간을 끄는 동안 발신자의 위치를 확보한 경찰. 위치파겠습니다. 위치파겠습니다. 네. 확인해봤어? 네, 지수 확인해봤습니다. 저기 빨리. 네. 드디어 범인의 정체가 밝혀지는 걸까요? 늦은 밤, 텅 빈 거리에서 공중전화 앞을 지키고 서 있는 이 남자. 그런데 누굽니까, 당신은? 현철입니다. 당신은 현장 보험으로 체포합니다. 괜찮아! 잡혔네, 잡혔어. 현장 보험 체포되는 순간입니다. 가만있어. 잠깐만요! 6개월이 넘는 집요한 전화틀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누구보다 범인의 정체가 궁금했던 호창 씨 부부. 누굴까요, 도대체? 너 뭐하는 자식이야? 나한테 왜 그러고 있는 자식! 누나, 누가 만나냐? 범인은 호창 씨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인가요? 뭐? 너가 누군데? 호창 씨는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